추워. 나무 계단, 나무 난간, 여기는 문을 새로 닫았네요. 깨끗하네, 문이. 여기는 문이 진짜 낡았네. 이 3층까지고 옥상으로 가는 게 잠겨 있네요. 2번을 돌려야 열립니다. 네, 650달러 월세 타슈켄트의 아파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구소련 때 지어진 아파트라 그래요. 아, 욕실입니다. 아, LG 세탁기인데 러시아에서 만들었나 봐요. 4.5kg짜리. 우즈벡에는 이렇게 조금 멜랑꼴리한 그런 문양들의 도자기가 많아요. 장식용으로 이렇게 벽에도 붙어 있고. 싱크대. 여기는 냄비랑 조리 도구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네요. 이야, 뭐 따로 살 필요는 없겠다. 커피포트. 밖에, 이야, 경치 좋다. 여기 타슈켄트 중심지에 있는 미라밭 지구입니다. 미라밭 구라고 해야 되겠죠? 미라밭, 밭 자체가 구라는 의미더라고요. 미라구. 아유, 경치 좋습니다. 눈이 와서 좀 쌀쌀합니다. 입에 입김이 모락모락. 좀 춥네요. 자, 주방 쪽에서 본 입구. 확실히 천고는 되게 높아요. 한 3.5m? 네. 네,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 우리 LG 냉장고, LG 가스레인지, 아, LG 전자레인지. 네. 좀 오래되긴 했는데. 가스레인지는 아이디얼 해가지고 이게 어디 건지 모르겠네요. 뭐 영문으로 되어 있나? 아, 영어도 되어 있고, 네, 이 나라 말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4구짜리.
TV는 또 LG. 이집 주인이 LG를 되게 좋아하나 보여. 소파. 자, 큰 방을 한번 볼까요? 붙박이장이 딱 한쪽에 크게 있습니다. 장롱?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빨래 넣는 거. 이야, 이거는 세 사람이 자도 되겠다. 침대가 뭐 하나, 둘, 셋, 예. 세 사람이 자도 될 만큼 슈퍼 왕, 킹, 뭐 울트라 침대입니다. 스탠드도 있고. 누가 그랬는지 알수 없는 그림. 인터넷이 기본 제공이네요. 모뎀이 있고. 세탁판, 다리미판이죠? 청소기. 이것도 LG인가? 크으, 맞네요. LG입니다. 이야. 다리미가 있고. 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게좀 있네요. 들어와서 그냥 살면 되겠습니다. 책상, 창밖을 보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뒤쪽을 한번 볼까요? 이야, 좋다. 문을 어떻게 열지? 이게 맞나? 아, 밑에 또 있구나. 밑에도. 뒤쪽 풍경은 그냥 유럽의 어느 주택 같습니다. 돌려서. 자, 창 쪽에서 바라본 침대. 이 아파트가 약한 26평, 5평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옆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방이 두 개네요. 어우, 피아노가 있습니다. 따란. 오우, 예. 피아노 의자는 없는데, 피아노가 떡하니 언제적 피아노인지 모르겠지만은 손님을 위한 에어 침대 에어베드가 하나 돼 있네요. 여기는 소파밖에 없는데 평소에는 그냥 뭐 앉아서 얘기하고 그런 장소로 쓰다가 손님 오면은 바닥에 에어 침대 깔고 자도 되겠네요. 영어책이 많습니다. 소설책이네요. 자, 창 쪽에서 바라본 입구.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도 꽤 커요. 야, 이게 몇 대나 한 1m, 2m, 3m, 4m, 5m입니다. 한 7m. 6m, 7m, 6m, 7m. 한 정사각형 정도 나오겠네요. 곳곳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에어컨 기본 장착. 괜찮. 조명도 나름 괜찮아요. 신발장. 전기는 한국하고 똑같은 220볼트 이렇게 생겼네요. 나봤나 이제? 거실에 한 8평 정도 되는 사이즈 에어컨인 것 같아요. 한국 바통 오이 쿠쿠 쿠쿠 전기밥솥. 여기 히터가 다 있습니다. 저기서 따신 바람이 나오겠죠? 라지에타라 그러나? 옛날 거.
구소련 때 쓰던 방식이네요. 유럽에도 이런 방식 많죠. 그래서 거실도 따뜻하겠네요. 히터 나오면. 방에도, 오, 히터가 여기 있네요. 히터. 라디에터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쭉 숨어 있네요. 조금만 파이고 이랬지만, 여기, 어우, 뜨신 바람이 나온다, 여기서. 침대에서 자면은 머리 쪽이 뜨끈뜨끈하겠습니다. 여기도 히터가 커튼 뒤에 숨어 있죠. 여기서도 따신 바람이 나오겠네요. 저거는 이동식 히터인 것 같아요. 전기선이 빠져 있는데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타슈켄트 미라밭에 있는 650달러짜리 구소련 때 지어진 아파트를 구경했습니다. 한국에서 세 식구 부부의 아이 하나? 네, 충분히 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